7월 6일 마산 만민교회에서 만민기도원 이봉민 원장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 기도회가 진행되었습니다. 담임 이성칠 목사의 사회와 대표 기도회는 강금홍 집사, 윤권능 형제의 특송이 이어졌으며 이봉민 원장님께서는 멈추지 않고 뜨겁게 달려갈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이후 충만한 찬양과 회개의 시간을 가졌으며 권능의 손수건을 통해 간절히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근본 성령 충만 기도를 통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며 응답과 축복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창립 40주년을 기념하여 2022 만민찬양제를 개최합니다. 참가 대상은 본교회, 국내 지교회 학생 이상이며 솔로, 듀엣, 중창으로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만민과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만민의 성도님을 기다립니다. 7월 17일 주일 저녁 예배 후 제21회 말씀 퀴즈 대회가 GCN 유튜브로 생방송됩니다. 예선에서는 1, 2차 모의고사 성구에서 100% 출제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7월 23일 토요일부터 24일 주일까지 진행됩니다. 만민의 꿈나무인 어린이 친구들과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해마다 찾아오는 여름이지만 특별한 풍경이 있는 만민의 소중한 여름, 바로 만민 하계 수련회. 하나 되며 변화되는 곳, 2022 만민 하계 수련회,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만민의 수련회는 해마다 새로운 권능으로 일어날 수 없는 기사와 표적들이 펼쳐졌습니다. 그 축복의 순간순간들이 성도님들 마음에 새겨져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은 수련회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오늘은 그 마음의 조각들을 꺼내어 보겠습니다. 예, 저는 일대대 6교구 김환상 집사입니다. 네, 지금 정말 마음에 새겨진 때가 있었는데요. 2013년 8월 수련회였었어요. 교육을 하실 때 엄청 많은 비가 내려 주셨거든요. 기도하겠습니다. 비를 먹은 구름들아, 이 시간 즉시 물러갈지니라. 아버지, 맑은 구름으로 또 바꾸어 주옵소서. 별들로도 역사해 주옵소서. 시종 함께 해 주시기 원합니다. 비야 머지라, 빛이여 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때 당회장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비가 멈추고 하늘이 동그랗게 16그 점핑파크의 그 부분에만 하늘이 뻥 뚫린 그런 모습을 보고서, 아, 당회장님이 권능으로 이렇게 비를 멈추게 해주셨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고, 그게 지금도 마음에 생생하게 남아있습니다. 김환상 집사님께서는 기억에 남는 또 다른 순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억일까요? 그때 2015년 8월 달에, 그 전에 3, 4개월 전에 어깨가 굉장히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진단을 받아봤더니 오십견이라고 해요. 네, 3, 4개월 동안 고생을 좀 많이 했고 고통을 받다가 사모함으로 수련회 가서 치료받아야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당회장님 그 기도해 주실 때 첫째 날이죠. 예, 교육하시고 기도해 주시잖아요. 그때 치료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친히 안수해 주옵소서. 또 한 번 안수해 주시고 능력 권능으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받은 이후 지금까지 건강합니다. 예, 사랑으로 기도해 주시고
공의를 채워주시는 당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삼일째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직무대행님께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권능으로 펼쳐주실 것을 믿고 사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1-4 여성교회 성교 부회장을 맡고 있는 유순주 권사입니다. 네, 2019년도 학예 수련회를 가기 전에 제가 일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때 좀 무리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련회를 가는 시점에서 완전히 허리를 쓸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일어날 수도 없고 또 앉았다 일어날 때는 옆으로 해서 이렇게 간신히 허리를 이렇게 누가 부축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제 사명과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죠. 그 순간은 너무 열심히 이렇게 안내를 하다 보니까 그 사실을 잊고 있었는데 성도님들은 이제 수련회 이제 은사집회 끝나고 나서 간증하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걸 도와드리다 보니까 저 역시 치료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치료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이수진 대행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환자기들을 통해서 이제 강건함의 치료를 받았죠. 지금은 너무나 강건해져서 지금도 열심히 안내로 또 헌금위원으로 또 권사의 이번에 어버이 행사 때도 열심히 안내하면서 한 3-4시간을 종일 서 있어도 전혀 무리 없이 허리가 아주 강건하여서 열심히 지금 충성 봉사하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는 수련회 하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목사님께서 이제 함께 우리와 찬양하시면서 그때 폭죽이 떠지는 시간이었는데 굉장히 안개가 자욱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아름다운 폭죽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도 안 보일 때 목사님께서 그런 속에서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고 우리들에게 천국소망 이렇게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목사님과 함께하고 아버지께서 함께하시고 말할 수 없는 이 기쁨 내가 늘 꿈꿔왔던 목사님의 음성 하나만 가지고도 그리고 목사님의 그 계심을 우리 모두가 믿기 때문에 그곳에서 뭐가 더 충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목사님과 함께했던 수련회가 너무나 기억이 납니다. 세계를 깨우시고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어나 만민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민학예 수련회의 꽃 캠프파이어 주님을 소리 높여 뜨겁게 찬양하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렸었죠. 여기 그때의 그 순간으로 추억여행을 떠난 가족이 있습니다. 와, 열기가 대단한데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웃음이 가득한 가족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정의 집사님께 수련회는 어떤 의미인가요? 수련회란 충전. 수련회는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어떤 분들이 오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치료받고 응답받고 싶은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금식하면서 이렇게 사모함으로 올 거잖아요. 그런 수련회에 저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고 싶고 충전 많이 받아서 정말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당회장님과 대행님의 귀한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사랑자매는 수련회 가면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잠자리 앉히고 싶어요. 여기 잠자리. 전비파크 앞에 입구 안내를 하고 있는데 잠자리님이 여기에 딱 앉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도 도망가지를 않고
한 2시간을 안내를 했는데도 계속 요 자리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이 잠자리 보면서 행복해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뭐 머리에 핀처럼 만졌고, 어떤 분은 가슴에 부르치처럼 만졌고, 어떤 분은 뭐 반지처럼 그렇게 하는데, 저는 눈썹 위에 이렇게 딱 고정이 돼갖고, 그래서 몇 시간을 그렇게 밤새 한 4시간 정도는 됐을 것 같아요. 이승우 집사님, 수련회에서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 있나요? 저는 수련회에 가서 그 수많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해외라든가 이런 선교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내서 왔는데, 그 얼굴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만민의 이름으로 나와 너가 아닌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움직여주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그 많은 일주 중에서 하늘 보기, 무지개, 캠프파이어 이런 거를 봐도 누구 하나 저거 없이 하나 똑같이 같이 찬양하고 같이 해서 우리가 호흡을 같이 하는 그 시간이 상당히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교훈, 하나의 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쁘게 즐겁게 그렇게 준비하고 꿈을 가지고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우리 만민이 한자리에 모두 모입니다. 2022년 만민학예 수련회, 과연 어디에서 개최될까요? 이전보다 서울에서 훨씬 가까운 곳, 훨씬 더 깨끗하고 편리한 시설을 갖춘 곳, 바로 강원도 원주 오크밸리 리조트입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곳에서는 강원도 청정자연을 마음껏 만날 수 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우리가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나오게 될 교육장소 오크밸리 컨벤션 홀입니다. 컨벤션 A홀에서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과 함께 교육과 캠프파이어가 진행되며, 컨벤션 B홀에서는 유아실과 로비로 사용되어집니다. 화장실도 깨끗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성도님들께서 2박 3일 동안 지내실 숙소를 함께 찾아가 볼까요? 알록달록 형형색색의 문을 지나서 먼저 30평대 숙소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탁 트인 자연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거실과 침대방과 온돌방으로 방 두 개, 화장실 두 개. 그리고 주방에는 냉장고, 인덕션, 전기포트, 식기 도구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5평 숙소인데요. 방 한 개로 구성된 호실과 침대 있는 원룸, 온돌로만 구성되어 있는 원룸에서 휴식하실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교육장소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직접 걸어보았습니다. 출발! 어르신분들도 어렵지 않게 10분 내외로 도착 가능할 정도로 아주 가깝습니다. 다음은 다채로운 행사를 할 수 있는 선교회 모임 장소와 식당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스키콘도 D동 1층에는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는 데이지 홀과 2층에는 오랜만에 선교회 회원들을 보며 행복한 모임을 가질 수 있는 선교회 행사 장소, 프리지아 아이리스 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님들께서 맛있는 식사를 즐길 수 있는 식당은 1층과 2층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밖으로 나가볼까요? 교육장소 컨벤션 홀 바로 뒤쪽에는 미니 체육대회나 별보기를 할 수 있는 야외 잔디구장. 그 외에도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수영장.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사우나. 편의점, 카페들도 가깝고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성도님들이 기자가 되실 수 있는 참여 공간이 있는데요. 수련회 하면 빠질 수 없는 잠자리 사진과 선교회 회원들과 나누는 행복한 시간, 성도들과 은혜롭게 보내는 순간들을 영상과 사진으로 찍어 만민 홈페이지와 앱으로 보내주세요. 제보하신 영상은 이후 만민 매거진을 통해 은혜롭게 제작되어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1일 GCN 방송 기자, 성도님들의 많은 제보 바랍니다. 수련회 참가를 위한 회비 접수는 7월 31일까지 신학교 2층과 사택지하 예배실에서 현장 접수가 진행되고 교회 홈페이지와 앱을 통해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성도님들께서는 2022년도 만민학예 수련회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오랜만에 열리는 수련회라서 정말 기대되고 사모가 많이 되고요. 작정 단일 철야가 7월 10일부터 진행이 되기 때문에 수련회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서 준비해서 큰 은혜 받는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내일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꾸준히 단일처라 기도하면서 어떨 때 보면 세상 친구들과 다르지 않은 모습들이 가끔씩은 보이는데 그것을 발견하고 아버지께서 안 그럴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더 많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재충전해서 더 아버지 나라에 귀 쓰임받는 그런 일꾼이 되고자 하는 목표로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제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라는 것을 느끼고 행복하고 활기차게 신앙생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도 그렇고 우리 모든 교인분들,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다시금 뭉칠 수 있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간증이 있어요. 이게 수련회비 책정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날 이제 수련회비 아버지 저 수련회비 좀 주세요 했거든요. 오전에 기도를 했는데 오후에 오빠로부터 이렇게 생일 축하한다고 30만 원이 이렇게 입금돼가지고 제가 아버지 이렇게 한 번만 기도했는데 너무 이렇게 응답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불가능이 없는 믿음을 주제로 진행되는 금번학예 수련회는 당회장 직무대행 이수진 목사님의 권능의 말씀과 찬양을 통해 은혜와 감동이 충만할 텐데요. 저희 준비위원회에서는 성도님들 모두 응답과 축복이 될 수 있도록 각 분과별로 교회 각 부서 및 연합회와 협조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잊지 못할 또 하나의 추억이 될 2022 만민학예 수련회를 통해 하나 되는 만민, 능치 못할 것이 없는 만민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2022년 수련회 함께해요. 많은 치료의 간증들이 넘쳐나실 것을 믿습니다. 많이 오세요. 만민의 성도님들, 수련회 함께 가요. 수련회 우리 마음 보석 상자에 행복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만민학예수련회. 2022년 만민학예수련회는 또 어떤 보석으로 기억될까요? 첫사랑의 회복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치료의 역사로, 응답과 축복으로 가득히 맺힐 행복한 시간.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불가능이 없는 믿음으로 거듭나시는 만민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길 기대합니다.